나도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7, 8년도 라떼는 그런 느낌이군요. 아, 7, 8년도 라떼는 기억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윤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현희라고 합니다. 캠핑용품 사려고 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란 돈이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금팔찌 이런 거딱 들어오고 이제 힙합처럼 이제 I got two chains, Rollie 하면서 I'm hip-hop mother. 도망가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한번 떠나고 싶은 게 요즘 소원입니다. 하고 싶은 게 서핑인 게 작년에 웨이브 파크 가서 서핑했는데 또 하고 싶은데 선뜻 엄두가 안 났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취미 생활에 돈을 좀 쓰지 않을까? 건강검진이라든가 그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딴 생각 안 하고 맛있는 걸 먹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딱 이만큼 사용한다라는 말은 못해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돈은 얼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상당히 적습니다. 30만 원 정도? 이제 알바하고 제가 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놀고 이런데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 넘게 쓰는 거거든요. 밥값이 지금 한번 먹을 때마다 만 원이고, 맞아요. 예, 그 음료 카페 가도 카페 한 잔에 5천 원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제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있기 때문에 삼시세끼 집에서 해결하거든요.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 몸은 100만 원에 익숙한데,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좋겠죠? 인터넷 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스파이더맨이 지하철 이렇게 막는 건데, 요즘 청년들 현재 상황 해가지고 그런 거막 이렇게 붙어 있고, 내 통장 잔고가 없어. 맞아, 저 100만 원 모였는데 100만 원어치의 내 삶의 일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생활비가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한 30에서 50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한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400까지도 써요? 사고 싶은 게 많아서요. 오, 전자제품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쪽에 좀 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죠. 전 신용카드를 쓴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용카드에다가 적금 드는 것까지 하면은 2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알고만 있습니다. 만 24살부터 네. 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아직 영 젊기 때문에 저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습니다. 저도 알고만 있었거든요. 왜냐? 저한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우리 방금 톤이 상당히 때는. 네. 어른스러웠습니다. 지원금을 준다는 거를 상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거 기다렸어요. 저 22살 때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24살 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고 바로 받고 놀러다녔어요, 이걸. 못 받았습니다. 네, 왜죠? 그 제도가 생겼을 때 이미 만 24세가 넘어서. 이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저못 받는 청년들도 있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고, 수영 여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로. 저는 청년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은 네. 영상 촬영이랑 편집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 카메라를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그 카메라 값보다 이 부속품들 하나하나가 맞아요. 렌즈랑 너무 너무 비싸요. 많은 장비들을 조금 이렇게 딱 사면서 제 영상 활동에 좀 추진력을 가하고 네. 싶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요. 캠핑용품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저는 리빙이거든요. 그래서 뭐 집안 소품이라든지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걸좀 사서 좀더 이제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습니다. 슬리퍼 신고 가서 맛집에서 이렇게 고독한 미식가 찍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저는 써봤는데, 저는 1분기에 받았던 거는 5월달이 서해안은 5월에 딱 회복에 저도 가가지고 오이도 가가지고 펜션 잡고 바닷가에 오전에만 그 물고기를 팔거든요. 오션 네, 뷰. 먹으면서 놀고. 그 2분기 때는 여름이어가지고 머리 탈색 확, 비싼 거확 탈색을 다 해버리고, 3분기 때는 신발 하나 장만하고, 4분기 때는 가족들이랑 외식을 했어요. 항상 먹는 데 주로 썼던 것 같아요. 만약 받게 됐다면 식비로 가장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식비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뭐 맞아요? 하는 줄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